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죠. 3나노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게 맞는 거겠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는 지금 그 다른 기사에서는 수율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단독 보도를 내는데 혹시 단독 보도를 내놓기 위해서 뭐 좀 그 오버한 건 아니겠죠. 내일 되면 알겠지만 일단은 30일 내일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으로 한 3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 소식이 있다고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돼보면은 확실히 알겠죠. 바로 이틀 전만 해도 30일 날 발표하는 게 불가하다는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계속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통 그렇게 잘하잖아요. 기술을 앞서갔다. 근데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은 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우리 이걸 개발했다. 근데 양산이랑은 다른 문제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예를 들어 천 개를 만드는데 한 개에 성공했어요. 기술 어쨌든 개발한 거잖아요. 한 개 성공했으니까. 근데 반도체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들어야 되는데 천 개를 만드는데 한 개만 양산품이 지금 되고 양품이고 나머지 불량품이면 그 생산해서 뭐 하겠어요. 인건비랑 돈만 날리는데. 그래서 결국 수율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랑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는 거는 수율이 맞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죠. 30일 날 왜냐하면 상반기 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의 마지막 날은 내일이에요. 내일에서 넘어가 버리면 하반기로 돼버린다면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6월 30일 날 이 어거지로 맞춘 건지 아니면은 6월 30일이라는 어떤 상반기의 마지막 날 멋있게 그 30일을 내놓으면은 멋있게 극적으로 내놓으니까 30일을 선택한 건지는 생산이 돼보면 알겠죠. 그리고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를 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 지금 뭐 퀄컴이라던가 다른 애플이나 이런 회사가 만약 삼성전자한테 이 3나노 공정을 맡긴다. 그러면 확인이 된 거죠. 퀄컴이나 애플이 미쳤다고 불량품 나오는 회사에다가 3나노 기술 뛰어나다고 맡기진 않을 테니까요. 만약 그것을 맞는다면은 정말 그렇죠?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의 기술로 역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56대 18입니다. 지금 3배가 넘고요. 3배 54. 네, 맞죠. 3배가 넘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따라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뭔가 어떤 요소가 없으면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 3나노 때, 2나노 때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술의 역전이 없으면은 힘듭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서는. 그래서 갖고 나온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데 기존의 핀펫 대비해서 칩 면적이 축소되고 소비 전력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나노가 왜 점점 힘들어지냐면 반도체 공정을 통해 만드는 전기 회로의 최소 선폭, 선간의 간격을 의미하죠. 나노는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나노스입니다. 난쟁이고요. 난쟁이니까 작겠죠. 1나노가 머리카락 굵기가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0마이크로미터인데 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 1나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3나노, 2나노를 하고 있다는 거는 머리카락 굵기 100마이크로미터에 10만 분의 2, 3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의 폭 사이가 그 정도로 좁다는 거예요. 왜 좁아야겠어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기기들이, IT 기기들이. 거기다가 더 최첨단이 되니까 칩 하나에다가 끼워 넣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선의 폭 사이가 좁아야 돼요. 반도체 칩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죠. 왜냐면 들어갈 게 많으니까요, 거기 이제. 들어갈 게 많으니까 반도체 칩이 들어갈 게 엄청 많기 때문에 크기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내에 전류의 흐름을 위해 스위치를 켜고 끄는 트랜지스터도 축소돼야 되죠. 반도체 칩의 기본 요소가 트랜지스터입니다. 그 우리 물리 시간이나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뭐 저기 특별활동 시간에 항상 배우면 처음에 뭐 흑백하면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그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라고 들어보셨죠. 애니콜이 아니라. 애니악이 처음에 승용차 30대 무게였잖아요. 컴퓨터가. 근데 왜 컴퓨터가 이렇게 어떻게 패드가 되고 이렇게 됐겠죠? 됐었겠죠? 트랜지스터가 발명돼가지고
트랜지스터로 조그만 걸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애니악처럼 승용차 30대 무게의 컴퓨터가 필요 없게 된 거죠. 네. 그럼 PC방이 있을 수가 없죠. 승용차 30대 무게의 그 거대한 컴퓨터를 PC방 안에 몇 개나 놓겠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개발되고 나서 굉장히 IT기기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 거죠. 조그맣게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전기 신호를 전기로 바꿔주는 건데 0하고 1, 두 개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를 전기 신호를 변환해주는 반도체 소자예요. 보통 이렇게 네모난 칩으로 되어서 무슨 저 소금쟁이처럼 세 개의 단자가 뽑아져 나와 있죠. 그게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스위치 역할을 하고요. 채널의 전류를 흘리고 끊는 식으로 신호를 제어합니다. 이게 게이트와 채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와 채널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면적을 닫게 하느냐, 거기서 핀펫이나 게이트 올 어라운드냐가 그 갈리는 거예요. 이게 한정된 넓이의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최대한 반도체 칩을 많이 얻는 게 지금 관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트랜지스터의 크기도 더 축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른바 경박 단소화라고 하잖아요. 가볍고 얇고 짧고 작아지는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칩이 굉장히 작아져야 되고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도 작아져야 되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래야 발열이 감소되고 배터리 수명이 증대됩니다. 지금 맨날 그 배터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뭐 고스 논란도 있고 그게 왜냐면 게임 많이 하는 그 남편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아내분들도 많이 하지만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뜨거워져서 무슨 뒤에 발열팬을 달고 뭐 근데 발열팬 다는 것도 게임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동영상 녹화 같은 거 할 때 뒤에 발열팬 달면 그 팬 소리가 다 녹음돼요. 그래서 발열팬도 네. 안 되고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은 최신 폰이 하도 충방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핸드폰 자체가. 조금만 뭐를 써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 배터리 발열 감소를 하려고 하면은 칩 크기랑 이 트랜지스터 크기를 엄청 축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발열이 안 일어나고 배터리 수명도 늘어납니다. 어쨌든 최소화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류의 흐름 제어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트랜지스터의 크기랑 반도체 칩의 크기를 줄일 만큼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평면 상태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를 이걸로 못해요. 그 장치에 사용되는 전력 효율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전에 나노 경쟁으로 숫자가 떨어질 때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맨날 나왔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무어가 만든 건데 2010년대에 들어서 이미 한계에 봉착했어요. TSMC랑 삼성전자가 10나노 이하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게 뭐냐면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24개월, 2년 지날 때마다 두 배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2년 지날 때마다 두 배씩 높아져 왔는데 이제는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2년 지날 때마다 두 배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구조로. 그래서 그걸 깨려고 삼성전자가 만든 게 GAA예요. 이게 트랜지스터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아까 게이트라고 했고 네. 게이트에서 채널의 전류를 흘려보낸다고 했잖아요. 신호에 맞춰서 0일 때는 안 흘려보냈다가 1이면은 채널의 전류 흘려보내는 거, 게이트의 문을 열어서. 근데 이제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닿는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2D로는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3D로. 3D로 한 게 처음에 나온 게 핀펫이에요. 이게 게이트랑 채널, 아까 트랜지스터의 두 가지죠. 게이트랑 채널이 위, 좌, 우 해서 세 개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012년에 14노 공정부터 핀펫으로 핀펫 공정을 적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왜 핀펫이냐면 게이트랑 요철처럼 이렇게 뾰록 튀어나와 있어요. 밑에는 박혀 있고요. 웨이퍼에. 그러니까 위에 3면이 튀어나와 있는 거죠. 네. 마치 그 두더지가 튀어나온 것처럼. 두더지의 머리와 뒤더지의 양 귀가 채널에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철 형태로 세운 실리콘 채널이 3면에서 맞물리는 3차원 구조입니다. 핀은 왜 나왔냐면 물고리의 등 지느러미, 돌핀, 핀, 지느러미라고 해서 핀 트랜지스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핀펫 공정이에요. 이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는 핀펫 공정으로 양산이 되고요. 핀펫 공정으로 계속 했는데도 이제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2년마다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두 배가 되는. 그래서 이제 GAA가 나온 거예요. 밑면까지 닿게 하자. 위, 좌우, 아래까지. 그럼 이제 3면이 닿는 핀펫보다 4면이 닿는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한 면이 더 늘어나게 됐으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되는 거죠.
똑같이 트랜지스터를 넣는데 하나는 핀셋은 3면밖에 안 닿고 GAA는 4면이 다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어요. 똑같은 칩에서. 그러니까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3나노는 선단 공정이죠. 선단. 이게 선단 공정이 첨단 공정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선이 먼저 선이고 단이 끝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의 끝이라는 얘기죠. 가장 최첨단 공정을 의미하고요. 지금 GAA를 적용한 삼성전자, 핀펫을 적용한 TSMC가 하는 3나노가 지금 전체 파운드리, 전체 반도체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앞서가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선단 공정이라고 하고요. 선단 공정을 위한 핵심 기술이 GAA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역전을 위해서 내놓은 거. 내일 양산이 시작될 3나노를 삼성전자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트랜지스터가 흐르는 채널 내면을 아까 말한 대로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는 트랜지스터 구조고 지금 2022년 상반기에 이거를 만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GAA 기술 적용 3나노 1세대 반도체 양산. 지금 앞으로의 그 로드맵은 어떻게 돼 있냐? 내년도에는 3나노의 2세대를 양산하겠다. 내일부터는 1세대고요. 2025년에는 세계 최초로 2나노를 들어가겠다고 지금 계획을 밝혔습니다. TSMC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로 내면이 닿는 곳을 만들어서 역전을 노리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안정적으로 핀펫으로 가자. 핀펫은 아까 말한 대로 2012년에 14노 공정부터 삼성전자가 적용했던 14노에서 10나노로 접어들 때 인텔이 탈락하고 삼성전자 TSMC 둘이 나올 때 그때부터 쓰던 핀펫 공정이기 때문에 3나노에서는 핀펫 공정을 쓰기로 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핀펫도 반도체가 입체 설계 3D 설계로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3D 구조로 되면은 더 닿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스타크래프트 1이 2D고 스타크래프트 2가 3D잖아요. 거기만 보시면 아시죠? 마린이 2D일 때보다 마린이 3D로 되니까 위, 아래, 발바닥 다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지금 이 핀펫 공정을 쓰는 지느러미처럼 생긴, 핀처럼 생긴 이 돌출부를 활용하는. 그래서 채널이 총 3개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진화했어요. TSMC는. 핀펫을 쓰되 핀플렉스라는 설계 기술을 지금 공개했어요. 그리고 2025년에 2나노를 가겠다. 지금 삼성전자는 아까 2025년에 세계 최초로 2나노를 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2025년에 2나노 계획이 있는데 2025년에 몇 월짜리인지 모르지만 서로가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세계 최초로. 근데 이 TSMC가 발표한 핀플렉스 아키텍처를 이용하면은 핀펫 기술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서 전력 소모량이나 크기 조정이 가능하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지금 3나노에 안 써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하지만 TSMC도 여기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2나노, 2025년에 2나노부터는 핀펫 대신에 TSMC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나노 같은 경우에 3나노 지금 나온 이 뭐 핀펫이든 게이트 올 어라운드든 어쨌든 적용한 제품군 대비해서 2나노는 10%에서 15%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30%를 이르는 전력 절감 효과가 있어요. 2나노로 가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 로드맵하고 기술하고 그 별개로 아까 말한 대로 수율이 문제인 겁니다. 수율이. 그래서 계속 지금 6월 30일이 끝나는 가운데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를 안 해서 계속 기사가 나온 거죠. 일주일 전부터. 왜 발표를 안 할까? 수율이 안 좋나 보다. 저거. 지금 삼성전자 3나노 테스트 양산 라인 수율이 10%대에 불과하다는 올해 초 소식이 나왔습니다. 10%면 100개 만들면 1개 빼고 다 버려야 돼요. 10개 빼고 90개를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에 대한 부분은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양산을 증명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파운드리 수주를 못 받겠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여기서 생산하고 싶은데 수율이 저 정도면 맡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사에 본격 공급하는 제품인 2세대 3나노 공정, 2세대 3나노 공정 3 게이트 올어라운드 플러스 이거는 이제 아예 안 될 것 같다. 삼성전자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2024년까지도 수율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 기술을 뭐 얘기를 하고 평택 공장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해서 3나노를 여기서 뽑아낸다. 세계 최첨단 공정이다. 이런 게 기술력의 어떤 발현일 수는 자랑일 수는 있지만 수율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수율이 30% 후반대까지 급격히 올라가서 지금 조기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단독 보도가 나온 거죠. 수율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내일 상반기 마지막 날 맞춰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수율이 60%나 70%가 되면은 정말 성공적인 겁니다. 이제 10개 중에 6개 정도가 양품이 나오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남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80, 90%의 그 수율을 달성시켜야 돼. 근데 이 지금 올해 초만 해도 수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80, 90%를 갑자기 올해 내에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기 때문에 60% 수준만 돼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율이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6월 30일 내일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이용한 3나노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발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소식과 함께 때마침 삼환전자를 부르짖고 지수 2000이 붕괴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자기 반성의 시간이 나오고 이러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98년 IMF,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기 침체에 준하는 RSI 침체권에 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3만 전자를 부르짖고 지수 4000을 부르짖을 때 RSI 80 넘을 때 그때는 다 누가 사라고 해도 팔았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시점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3나노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 알아봤는데요. 제가 서두에 세계 최초로 3나노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3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으로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